이데일리 문화대상 예술을 통한 가치 창조라는 기치 아래 문화 예술인들을 응원하고자 다양한 장르의 문화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제의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상 서울 시립교향악단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국악 전통부분 판소리 공장 바닷소리 이데일리 문화대상 대상 백군우의 선물입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영상으로 보니까 순수 예술은 물론이고 대중예술까지 다 망라한 폭넓은 시상식이라는 게 확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극, 클래식, 무용, 국악, 콘서트, 뮤지컬까지 정말 다양한 장르, 무려 6가지 부문에 저희에게 특별상 그리고 프론티어상, 공로상까지 시상을 하게 됩니다. 올해의 대상은 어느 부문에서 나올까요? 콘서트? 아, 그래요? 자, 여러 부문을 예상을 하고 계신데 과연 어디서 대상이 나올지 저희도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각 부문 수상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낸시 양이 알려주시겠어요? 네. 네, 이데일리 문화대상은 각 부문별 교수, 평론가, 제작자 등 총 54명의 전문 심사위원단이 지난 한 해 우리 문화계를 빛냈던 네. 모든 작품들을 추천하고 선정하여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선정된 각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상금이 주어집니다. 최고의 설명이에요. 이보다 더 이해가 쉽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어떤 분들이 빛내주실지 저희가 지금 이제 기대하고 기다리는 부분인데 중간중간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릴 갈라 콘서트까지 기획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하셔도 후회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네, 네, 더 커지고 화려해진 오늘의 이 시상식 열기 앞서 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을 네, 소개할 수 안 들어볼 순 없겠죠? 자, 네. 그러면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이데일리의 곽재선 회장님께서 환영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자, 우리 문화계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신경을 많이 쓴 이데일리 그리고 이데일리의 수상을 맡고 계시죠. 곽재선 회장께서 여러분께 인사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어느덧 5회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렇게 3천여 명의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데일리 문화대상을 치르게 돼서 정말 기쁘게 할량 없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크게 벌어지자고 생각 못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 아는 지인의 조그마한 공연을 갔다 왔는데 그 공연이 참 초라하고 조그만 공연이었지만 거기 공연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몇 달씩 준비해서 그 공연을 올리는 걸 봤습니다. 그 공연은 무용이었었는데요. 그 공연을 보면서 거기 계신 분들의 노고와 숨을 봤습니다. 이데일리는 각 장르별로 무대예술 6개 부분을 수상합니다. 인생은 생방송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대예술은 생방송입니다. 다른 예술과 달라서 실수가 용납도 안 되고 다시 재생할 수도 없고요.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다시 할 수도 없는 것이 무대예술입니다. 보시는 분들은 잠깐 보겠지만 그걸 준비하는 분들은 몇 달씩, 몇 년씩 고생을 하고 봤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이 원어원들도 아마 몇 년씩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수고를 해서 이 자리에 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미 얘기가 있는데요. 매미는 애벌레로 1년을 하고 나무 속에서 7년을 있는답니다.
그리고 매미가 돼서 딱 3주간 산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무대 예술을 하는 분들이 그런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수고와 엄청난 노력으로 수고와 땀을 흘린 것, 그것이 무대 예술에 잠깐 비춰지고 그것이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에 모든 수고와 땀을 이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데일리는 그런 부분들을 칭찬하고자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데일리 문화대상은 누가 잘하고 못하고 하는 성적을 매기는 대회는 아닙니다. 어느 부분이 다 누군가 칭찬을 원해서 이번에는 이 작품을 칭찬해주자 하는 게 있지, 여기에 칭찬 못 받은, 선정 못한 모든 작품들이 훌륭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데일리는 앞으로도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예술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박수치고 그분들의 수고와 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칭찬해주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앞으로도 계속 열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심사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환영해 주시고 박수 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이데일리는 6회를 위해서 내일부터 또 달려나갈 겁니다. 앞으로 이데일리의 문화대상을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곽재선 회장께서 환영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6회, 7회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시상 이어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